안녕하세요. 울산 남구 아이비 여자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설혜인입니다. 설 감독은 올해 2년째 울산 유일의 여자야구단 사령탑을 맡고 있다. 강미정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야구였지만 야구를 하면 할수록 또 야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큰 욕심이 생겼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울산에 여자 야구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야구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감독 자리까지 앉게 했다. 아, 저는 야구를 제자가 권유해줘서 저도 캐치볼부터 시작해서 센터도 다니고 남자팀에 먼저 소속이 됐다가 여자야구팀이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여자야구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대학원에서 만난 한 동료의 소개로 야구를 알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여자도 야구를 해요? 라고 물어봤다는 설혜인 감독. 지금도 가끔 후회가 된다고 한다. 왜 좀 더 일찍 야구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야구를 하면 할수록 야구에 대한 갈증이 커진다는 그녀.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야구장에 있다. 야구장에선 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지만 반전 매력이 있는 그녀다. 사실 울산 시내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대표다. 어쩐지 야구 유니폼을 벗고 있는 모습이 어색한 그녀. 설혜인 감독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아무래도 복장부터 다르죠. 야구장에서는 편안한 야구 유니폼 입고 대표로 있을 때는 강의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정장 입고 깔끔하게 있습니다. 야구를 처음 했을 때 사실 공을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이 제 글러브에 들어오는 뻑 하고 나는 소리랑 그 다음에 배트가 제 공에 맞는 순간의 그 느낌이 뭔가 승리했다 이런 약간 자신감을 업시켜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야구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은 그녀지만 여기서만큼은 잠시 야구에 대한 생각을 접어둔다. 전문 야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야구단을 운영해야 하는 설혜인 감독.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욕심 많은 그녀다. 그래서 그녀는 일하는 중에도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는다. 시합 일정 있는 거 오전 10시에 그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이후에 바로 경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장 관련한 부분 그리고 경기가 있을 때는 경기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뭐 차량 뭐 지원 뭐 숙박 지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해야 되고 남구청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남구청이랑도 소통을 많이 해야 돼서 뭐 협회 사람들 선수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랑 연락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은 제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는 건 아니고 팀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 야구 실력은 엄청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못해요. 그런데 야구단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해서 제가 추천이 돼서 또 선수들이 많이 찬성을 해줘가지고 제가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감독 자리를 맡은 지 2년째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그녀. 야구단 감독이 더 어렵습니다. 본업은 제가 이쪽으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제가 잘 하기만 하면 잘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구는 제가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팀원이 없으면 야구단 경영 자체, 운영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여자 야구라서 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한 3년 저랑 같이 하더라도 육아 때문에 아니면 임신을 해야 돼서 뭐 결혼을 해야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 하는데 같이 하고 싶지만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어디 가세요? 아, 딸이 지금 학원 가야 돼가지고 태우러 가고 있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그녀. 일과 야구단으로 아무리 바빠도 딸에게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감독님 야구는 또 챙기셔야 되는데 회사도 운영하시고 또 엄마로서도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많이 바쁘죠. 근데 또 지금 제가 또 딸들이 크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도 그렇고 야구단도 잘 이끌어야 되지만 뭐 저희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엄마.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준 걸까? 설혜인 감독의 딸 나현이는 언제나 엄마를 잘 기다려주는 착한 딸이다. 하이. 엄마 하이. 괜찮았어 오늘? 응. 안 힘들었어? 응. 20여 분이 되지 않은 짧은 거리지만 잠깐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 저번에 우리 경기 때 나연이 시험 기간이라서 못 갔잖아. 보빈이도 그렇고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말이지. 아쉽네. 아쉽네. 너무 많이 대박 깨졌다. 슬펐다. 시간 되면 엄마 야구도 좀 도와줘. 그래, 그래도 엄마 감독이고 그런데. 알겠어. 운동도 좀 중요하니까. 근데 학원이 너무 바쁜데. 자주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한 30분만 엄마랑 캐치볼도 좀 하고 연습하러 잠깐 갔다 갈래? 응. 그래. 그럼 간다. 네.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집에서 맨날 일요일 날 그냥 쉬고만 있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엄마랑 같이 뭔가 취미생활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 딸이 좋다라고 흔쾌히 받아줘서 같이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야구를 함께하면서 공유하는 게 많아진 두 사람. 나연이 요즘 보랏빛 향기 노래 들어? 응. 이거 엄마 때 노래인데?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 너 요즘 살짝 레트로 감성이다, 그치? 요즘 유행이니까. 유행이야? 근데 와, 좋은 노래는 오래돼도 좋다, 그지? 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서 엄마는 좀 좋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야구장에 온 설혜인 감독의 표정이 밝다. 와, 야구장 소리 들으니까 야구하고 싶지 않나? 너 치고 싶지? 야, 그리고 빨리 좀 자주 보자, 엄마랑. 설 감독이 가장 행복해하는 딸과의 야구 데이트. 아니, 오랜만이지. 야. 야, 자주 좀 나오라고. 캐치볼 좀 하고 가자. 전 야구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야구를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엄마가 그 전에 되게 재밌게 하는 모습을 봐서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엄마는 어때요? 집에 있을 때도 엄마는 좀 파이팅 넘치긴 하는데 더 파이팅 넘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의 못 말리는 야구 사랑을 알아주는 딸. 그래서 앞으로도 엄마와 야구를 하고 싶다는 나연이. 나에게 야구란 엄마와의 소통 창구이다. 이걸 하면서 엄마랑 더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은 취미가 생기니까 더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구라는 연결고리로 더욱 단단해지는 두 사람. 감독과 선수 사이.
엄마와 딸 사이. 앞으로도 두 사람의 야구 사랑은 쭉 계속될 것이다. 선수들이 있기에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설혜인 감독. 그녀가 있기에 울산 여자야구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아이비! 아이비! 화이팅!